예스. 잘 익었어. 오 예스. 아주 좋아.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의 요리사입니다. 자, 오늘은 요리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운동도 건강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요, 그럼요.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할 수가 없어요. 어? 이 겨울철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음식, 오늘 뭐 보여주실 건가요? 한방보쌈 보양식. 한방보쌈 이거 한 방이면 한 방에 바로 건강 해결된다. 한 방에 스파링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 집에는 그 한방재료가 없습니다. 감초도 네. 없고 저희 집에는 뭐 풀떼기도 하나 없어요. 그렇죠. 이제 자취생들을 이제 약재를 뭐 산에서 캐오는 것 같다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쌍화탕. 와, 쌍화 야매 아닙니까? 아, 이게 야매지만 야매가 아닌 그런 맛. 그런 맛이 납니다, 여기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약재 맛이 다 나요, 여기서. 네. 네, 충분해요. 한번 믿어보고 한번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는 뭐 어떤 쌍화탕 먹을 때 어떤 게 들어가죠? 재료는 되게 간단히 준비했어요. 되게 좀 학생들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삼겹살 500g 들어가 있고요. 네, 대파, 양파, 마늘, 그리고 미림, 맛술 미림, 간장, 네, 쌍화탕, 된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자취생들 이런 거 집에 다 있나요? 적당히 이 정도는 있지 않나요? 맛술이요? 이, 맛술... 이 정도 없으면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아, 맛술하고 양조간장 방금 산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네, 만들어주십시오. 네, 이제 조리를 시작해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삼겹살 일단 500g 그냥 반토막 내주면 돼요. 칼이... 진정한 고수는 연장 탓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냄비에 삶으셔도 되는데 압력밥솥에 삶으시는 게 더 편하고 맛있게 잘 돼요.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들어간 삼겹살. 네. 그리고 야채를 좀 네? 씻어줄게요, 가져와서. 야채를 씻겠습니다. 응? 물. 아, 계곡물 끓어온 거라서. 너무 나는데 물이. 물이. 저쪽에 삼일공원 쪽에서 흐르는 계곡물 제가 흘러 제가 갖고 온 거라서.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그거는 깐 다음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살짝 미스인데. 원테이크로 가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네. 지나가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닦아야 되네요. 아, 네. 이제 싸주고. 잠깐만, 이거 우리 메인 칼 아닙니다, 이거. 메인 칼 아닙니까? 이거 약한 칼입니다. 아, 제가 칼을 잘못, 어쩐지 칼이 너무. 칼 더 잘 드는 거 있어, 저쪽에. 네. 이 칼이 좀 더 늦게 산 겁니다. 장비 교체. 장비 교체. 관우 장비 교체된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 맞나? 아, 제가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안 네. 되겠어요, 도저히. 그냥 듬성듬성 썰어줍니다. 그래도 뭔가 좀 자르는 게 프로의 손길이 좀 느껴지는데. 그렇게 느껴지나요? 네. 그렇다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원래 고기를 위에 깔아야 돼요. 고기를 위에 깔는 게. 아, 나 어제 봤는데 고기 물 끓을 때 넣어야 됩니다. 네? 고기 물 끓을 때 넣어야 맛있답니다. 꼭 근데 그건 이제 냄비 사용할 때고. 아, 압력밥솥 사용할 때는 상관없다. 네, 상관없어. 아,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이제 야채를 이렇게 깔아주시고. 네. 맛술 엎어주시고. 네. 파랑 양파랑 마늘이랑 밑에 깔아줘요. 그리고 고기를 야채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오, 그럴싸합니다. 네. 어? 오, 좀 그럴싸해졌어요. 그럴싸합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얼만큼 넣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네. 이제 미름 3큰술. 3큰술.
어? 아, 상큼하네요 냄새가. 아 그럼요. 그럼. 식초 같은 거네요? 네. 이게 맛술이라. 간장도 세 큰술. 아, 정확한 계량에 의한 그럼요, 눈대증이 아닌. 그럼요 그럼요. 간장은 한 큰술. 원래 알고 있는 레시피입니까? 아니면은 대충 이런 느낌인 것만 알고 있는 그런 레시피. 느낌적인 느낌에 의한 레시피군요. 제가 맛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같이 솔직한 답변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표현해보죠. 저는 절대 뻥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맛없든 맛없다고 합니다 그냥. 솔직한 게 그런 거죠. 보여줍니다. 오, 좀 더 그럴싸해졌어. 그리고 이제 이제 그 한약재 비법 재료 이거 하나면 된다는. 잠깐만. 그 동의봉함에 나왔다면 좀 병으로 나온 광동사. 맞아요. 잠깐만. 이거 옷에 기름, 손에 기름 때문에. 그리고 블루벨트는 못 따거든요. 갈띠 정도인데야 쌍화탕을 딸 수가 있어요. 안면 좀 기르겠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쌍화탕 한 병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만큼 물을 채워줘야 돼. 와 진짜. 아 나 이 기름이. 와 이거 완전 쓰레기인데요? 기름이 이러면 기름이. 어떻게 주짓수 블루벨트가 되실까? 신기하네요. 된 건가요? 네. 잠길 정도만 그냥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잠길 정도. 오 좋아요. 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압력밥솥에 50분 동안 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야채 그냥 야채 몇 개랑 소스 몇 개 때려받고 그냥 쪄버리면 완성입니다. 한 번 묵상. 아, 네. 옆에서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요. 뭐. 이제 취사를 바로 해줄게요. 펜딩 취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50분 기다리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출처가 어떻게 되나요? 김치 출처 진도 양천허신에서. 양천허가 김치입니다. 이거. 거기서 서울까지 왔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3분 남았습니다. 오 좋아 좋아. 야 냄새 그럴싸해 진짜. 좋아. 냄새 됐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픈하겠습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말이 많군요. 자 개봉 박두. 오 진짜 그럴싸해. 오 냄새. 오 냄새 예. 한방 난다. 오예. 오예스. 잘 익었어. 오예스. 여러분들. 이 육즙 소리 들리십니까 이거? 진짜 소리. 녹음이 잘 되는가 모르겠는데. 오씨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우리 미쳤다. 짠합시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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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뭐.
어 괜찮아. 어 여러분들 자. 진짜 나, 성공이다.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괜찮다. 아, 또 김치도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 놀아. 와 여러분들 쌍화탕으로 해도 맛이 있어요. 잡내 안 나요. 어 잡내가 안 나고 진짜 잡내 어. 안 나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가게에서 사 먹는 거랑 맛 비슷해요 진짜. 와 진짜 원래 월계수잎 통후추 이런 거 좀 넣어줘야 더 잡내가 안 나긴 하는데 근데 이 쌍화탕 하나만으로도 잡내 진짜 안 나요. 와 맛있네. 좋아. 진짜 사실상 조리 시간이 4, 50분인 거지 그 준비 시간은 한 10분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들어가 썰어가지고 뭐 괜찮네. 아 그럼 우리 마무리하고 먹을까요? 자 오늘 쌍화탕으로 응? 겨울철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쌈고기 한번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정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쌍화탕으로 처음 해봤는데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성공적이라 다행입니다. 저는 쌍화탕은 진짜 처음이어서 살짝 반신반의했는데 와. 근데 여기서 쌍화탕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맛이? 잡내가 좀 잡 막 돼지 냄새가 나나? 아니, 돼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지금 김치도 김치도 맛있어갖고 김치 되게 맛있네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지금 김치가 한번 허가 허가 김치 김치. 판매 판매 주문 받겠습니다. 링크는 자 끝내자 빨리 먹게.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 박사범 TV 요리사였습니다. 그냥 끌게요. 빨리 먹자고. 진짜 괜히 맞는 게 아니었어. 이게 이유가 맛있으니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쌍화탕 이런